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짜잔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 캐릭터를 만들려면 우선 잘라야 돼요.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똑바로 다른데? 헉. 네, 우선 작은 걸로 할게요. 네, 팬더 모습을 그대로 잘라주세요. 짠! 팬더를 잘랐어요. 이 팬더도 잘라볼게요. 이 팬더는 너무 커요. 왜냐면 이게 크게 프린트됐거든요. 됐다. 여기도 팬더를 잘랐어요. 제가 또 끝나봐야겠다. 여기를 좀 더 둥글게 하고 살짝 더 잘라내야 되겠다. 잘라내고 여기를 네, 이제 똑같은 사이즈가 됐어요. 여기 똑같죠? 네, 이제 제가 이거 우드룩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팬더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자를 건데, 실로 자르면 더 잘 되는데, 원래 실로 잘라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더 잘 되거든요. 아, 우선 이거를 붙여야겠죠. 붙일게요. 잠시만요. 풀 좀 가져올게요. 네, 왔어요. 이젠 다시 풀로 팬더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풀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네, 이제 이걸 붙여줄게요. 네, 붙였습니다. 짜잔.
네, 이것도 이게 우도록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우드락을 이어붙여서 쓰겠습니다. 우드락을 본드로 붙여줬네. 이 펜다도 똑같이 이렇게 붙이를 해주고. 네, 붙이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붙여줄게요. 왠지 이건 좀 헐렁헐렁할 것 같아요. 실로 잘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가위로 잘릴게요. 실에서 잘리긴 하는데, 지금 실이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가위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난 단나야. 네, 지금 여기가 모자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됐다. 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를 잘라야 돼요.
대나무를 잘라냈습니다. 대나무도 잘라야 되는데, 대나무는 사진을 접어서 똑같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나무로 잘랐습니다. 이제 반으로 접어서 기다려보세요. 제가 대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사이드. 이렇게. 이제 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요것도, 셀리파, 우드룩에다가, 할게요. 이거를 대나무 붙인 다음에. 이것도 네, 이제 이걸 붙였어요. 이걸 잘릴게요. 잘랐어요. 예쁘죠? 네, 이걸 잘랄게요. 다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잘릴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으면 붙여서 여기 네 오늘은 제가 뭐지
뭐지? 이런 갖고 놀수 있는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